이렇게 성 피주네이션의 첫날이 끝났다. 아, 첫날부터 뭔가 좀 개판인데? 여러분, 오늘은 학급위원회와 동아리를 정하도록 해요. 다들 알겠지만 우리 학교에선 동아리나 위원회에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입 여부는 자유니 원치 않는 학생은 자유롭게 귀가해도 좋아요. 구구! 복고상 63시간밖에 없다! 좋군요. 시로 가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흥, 바보 같은 질문이야. 난 이미 하고 있, 아, 나 자꾸 왜 얘들이 역해라고 생각을 하지? 흥, 바보 같은 질문이야. 난 이미 하고 있는 게 있다고. 아, 문예부 그만해. 문예부 그만해. 여기 문예부 없어. 그랬지요. 실호간에는 전학과 동시에 전교회장을 맡았. 아니, 이 학교 어떻게 된 놈의 학교가 전학생이 바로 전교회장을 맡어? 아니, 뭐, 낙하산 아닙니까? 저기요? 낙하산 아니세요? 네? 투표한 적도 없는데? 난 방과 후에는 아르바이트로 바쁘니까 올해도 바로 학교해야지. 그러고 보니 료탄에는 모자 과정이었구나. 흠, 어느 동아리가 좋을까? 어느 동아리에 돌아갈까? 우리 육상부밖에 안 봤잖아. 아, 육상부가 아까 오코상이고 학생회가 그 뭐야, 걔 순열 비둘기고 도서부가 아까 1학년짜리 동생이고. 육상부! 다들 정했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능력치는 못 돼. 오늘은 선택 과목이 있는 날이야. 어떤 수업을 듣지? 나는 아, 문예부들이 고만해요. 문예부들이 고만해. 너무 많이 올라온다, 진짜. 적당히 올라오면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문예부들이만 올라온다, 지금. 적당히 해요, 적당히. 나는, 잠깐만. 수학이 지력, 체육이 체력, 음악이 매력, 아마도. 그러면 음악을 갑시다. 다 함께 짹짹거리는 연습을 했다. 조금 시끄러워서 피곤했지만 다 같이 노래하는 건 즐거웠어. 짹짹짹짹짹짹짹짹 줄기는 레벨업했다. 매력이 5만큼 상승했다. 지력부터 가야 돼요? 아, 육상부에 등록하여 가야 하는데. 육상부로 가는 건 좋지만 오크상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아, 푸딩만 사주면 되지 않을까? 일단 가보면 알겠지. 구구! 둘기가 나타났다. 오코상과 시합할 생각이냐? 무기를 들어라. 푸딩 들고 싸우려고? 아니, 아니. 그저 난 육상부에 들어가고 싶어서. 혹시 부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 구! 네 앞에 서 있는 이 몸이 육상부 부장이다. 이 세상에 나보다 빠른 새는 없다.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아, 그래, 여기. 내 이쁜 심청서야. 고마워. 구구! 비둘기는 절대 도전을 취소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입부 시험 시작이다. 입부 시험이 있다고? 구! 당연하다. 육상부는 만만하지 않다. 옥고상이 너의 상대란다. 단거리, 장거리, 뚫기가 고른다. 그러니까. 우리 초장거리 안 되나? 장거리 가자. 장거리라고? 배짱도 놓자. 시작한다. 구! 구! 제자리에 준비, 출발! 엄청 빨라. 날아가도 저렇게 빨리 못갈 거야. 줄기 느려 빠졌다. 하지만 재능이 있다. 육상배운 걸 많이 한다. 고마워. 오늘은 이걸로 끝이다. 그렇게 육상배 무사히 입부하게 되었다. 아무 새도 비둘기가 이렇게 빨리 달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아, 그래. 요새 비둘기들 날개 안 쓰잖아요. 걸어 다니잖아. 역시 집이 동굴이세요? 내일 소풍 가는 날이었지? 준비할 게 있었나? 멀리 가진 않을 테니 따로 준비할 필요 없겠지?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우동이나 먹고 자야겠다. 집이 동굴이세요? 뭐야 얘는? 사람이래매. 오늘은 드디어 소풍 날. 언덕 중간에서 점심 시간이야. 누구랑 같이 먹을까? 누구랑 먹을까? 누구를 먹을까?
오늘 점심은 치킨이냐 비둘기냐 아니면은 공작생 오코상? 오코상은 어디지? 여기 온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대체 누가 먹은 구호구 여기엔 없다 푸딩이 없다 아하 잃어버렸어? 점심으로 가져온 거야? 아니다 오코상은 여기로 소풍 왔다 여기서 멋진 푸딩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금꽈미님 안녕하세요 산속에서 찾을 수 있는 푸딩이란 게 뭐야? 구 오코상 산에서 푸딩 찾는다 가버렸네? 대체 오코상이 찾던 푸딩이라는 게 뭐지? 오늘은 선택 과목이 있는 날이야. 어떤 수업을 들지? 나는 아 그래 오늘 한번 수학을 들어봅시다. 그래 수학 이것도 엔딩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아 체력을 올려야 되겠다. 달리기를 하려면 수학은 너무 어려워. 랑냥 기초 복습이 좀 더 힘쓰세요. 네 선생님. 짜잔 지력이 1 올랐다 이러진 않겠지? 5만큼 상승했다. 머리가 5배나 좋아지셨어요. 나 여기서 랑냥이 왜 나와? 그러니까 모두들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운동회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네요. 각자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뭐 벌써 운동이야? 시간 왜 이렇게 빨라? 벌써 운동회 시즌이야? 그러니까 성을 또 랑으로 하니까 또 랑냥이 됐어. 가을에 하게 되면 학교 축제랑 겹치게 돼버리니까 말이야. 그래서 운동회는 항상 5월에 하는 거야. 아 1이었다가 5가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그 값이 5배요. 총량은 6배가 됐지. 료타는 뭘 할 생각이야?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한 조 이 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 누군가 해야 하는 거니까. 후! 오코상 마라톤 한다! 반드시 이긴다! 오코상은 항상 기운이 넘치는구나. 사쿠야는 어때? 흥! 설마 이 몸에게 달리기를 하라는 건 아니겠지? 운동이라고 해서 꼭 달리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아? 시어리더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시어리더? 즉 참모가 되라는 말인가? 그거 좋군 나이 맡겨 그런 뜻이 아닌데 야 그 뜻이 아니잖아 운동회 때만 되면 양호실에서도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혹시 정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양호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쟤도 세대가이었고 리오타는 한조 이용을 하기로 했고 오코상은 마라톤 그리고 사쿠야는 치어리더를 하기로 했어 유야 선배는 양호실에 가지 않을까? 난 어떡하지?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야겠다. 체력을 길러서 달리기를 합시다 우리. 오늘은 기다리던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야. 아직도 뭘 할지 정하지 못했어. 뭘 하면 좋을까? 보상은 왜 가 또? 마라톤 가자 우리. 양호실 가자고? 오코상 안 따라가고? 양호실 가자고? 요게 날짜일 거예요. 벌써 5월 21일이에요. 아까 4월 8일이었던 지가 언젠데. 난 마라톤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오코상 따라가야 되지 않아? 오코상 가야지, 오코상! 구구, 뚫기도 마라톤 한다! 누군가는 여성 대표로 나갈 필요가 있으니까 행운을 빌어 오코상 구구 두렵지 않다 걱정도 없다 오코상은 절대 지지 않는다 양호쌤 잘생겼잖아요 오코상으로 갑시다 오코상은 바람처럼 빨리 달려서 그대로 1등으로 골인했다 나도 힘내야지 야 운동이 너무 빨리 끝났는데? 암컷 대표 아니 옥고상은 남 남캐고요. 이 학교에서 제가 역해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려. 이게 여러분들 게임이 여성향 게임이에요. 참고로 말하면 핫도그 보이프렌드잖아요. 쟤들이 남캐고 내가 여자야 지금. 아, 목소리가 걸걸해서 죄송해요.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이었지만 우 불안해. 랑! 네! 잘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요. 네? 그러니까 잘하지는. 미안해요. 이 정도는 좀 실망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더 열심히 해봐요. 알겠나요? 아무래도 나나케 선생님을 실망시켜 버린 것 같아. 다음엔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 뭐 벌써 6월 9일이야. 운동회와 중간고사가 지나고는 학교 생활에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비둘기들은 오늘처럼 습한 날에는 참 재미있는 냄새가 난다. 어라? 교무실 앞에 새들이 모여있네? 뭐지? 잠깐 가서 구경이라도 해볼까? 유야 선배도 있어. 잠깐만요. 이게 여름방학 때. 이거 여름방학 때까지밖에 방송을 뭐,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니까. 여름방학 때까지밖에 못 하잖아. 방송 자체는. 유해아 선배, 무슨 일이에요? 셀리테이션즈 뚫기. 브라이언 씨가 생애 7번째 퓰리처 상을 수상했어. 유해아 선배는 교무실 앞 게시판에 새로 붙여진 기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기사에는 브라이언 최초의 지성조. 다시 한번 수상하다로 적혀 있긴 한데, 브라이언? 설마 그게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야? 아니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블로거야. 그는 새들의 지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때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지. 그는 매우 숙련되고 통찰력 있는 작가 중 하나야. 아, 그게 그냥 그 뭐지? 제작진 측에서 방송 정책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돈망 천공장 그 있잖아요. 그 엔딩 부분 방송하지 말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들의 올림픽이 비둘기 비가 체하는 것도 자세한 건 검색해 보면 어때? 몸뭔 아미? 브라이언 피존이라고 검색하면 될 거야. 네. 좋아. 아, 이런 점심시간이 끝났구나. 아디오, 줄기. 곧 점심시간이 끝나다니. 빨리 교실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들 안, 어라? 복도 한가운데 책상들이 이리저리 뒤집혀 있다. 그 옆에는 로우타도 쓰러져 있어. 양비둘기는 배와 날개 안쪽에 깃털색이 밝은 색이라 뒤집어서 보면 많이 달라 보이네? 아, 그가 아니고! 잠깐, 무슨, 야, 새 관찰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 지금. 오코사과, 사쿠야가. 어? 고개를 드니 교실 한 구석에서 오코사과 사쿠야가 대치하고 있었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분위기야. 어떻게 된 거야, 료우타? 사쿠야가 오코상을 놀리기 시작해서, 사쿠야가 오코상한테 푸딩밖에 모르는 멍청한 잡종이라고 하면서 같은 반에 있는 게 수치스럽다고 했거든. 맞아야지, 그건. 그런 심한, 그러니까 오코상이 약간 괴짜기도 하면서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반 정도밖에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오코상이 푸딩을 좋아하는 건 진심이라고. 아니, 잠깐만. 야, 얘도 좀 놀리는 거 아니야, 이건? 이 좀, 팩트폭. 어느 쪽이든 사쿠야의 말이 오코상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릴 것 같아. 그래서, 해시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말리려고 사이에 끼어들었다가 오코상이 윙어택에 맞아버린 거야? 응, 둘기, 이제 너밖에 없어. 구구, 구구! 오코상은 오코상이나 부딩이 모욕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넌 사과해야 한다. 지금 나더러 내가 한 말을 취소하라는 거야? 웃기는 소리. 너 같은 멍청이는 나에게 말을 걸 자격조차 없어. 구! 오코상은 멍청이가 아니야.
두 새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기세다. 안타깝지만 료타의 노력은 허사가 된 모양이다. 어떡하지? 둘다 튀겨버려야지. 뭘 어떻게? 이건 뭐 옥고상편 들어야지. 야, 사쿠야, 튀겨버려. 가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쿠야? 옥고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옥고상을 놀려도 되는 건 아니야. 너 인간 주제에 지금 멍청한 잡종의 편을 들리겠다는 거야? 인간 주제에, 아이씨. 이 자식이? 구, 구! 옥고상은 단호하다! 지금 여기서 끝장낸다! 옥고상이 자세를 낮춰 온 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돌진했어. 구, 야, 잠깐만, 저작권 어쩌고? 저작권 어쩌고? 저작권 어떡하고? 기가들이 브레이크! 뚝! 으악! 옥고상이 사쿠야에게 스피닝 보디슬램으로 공격했다. 사쿠야의 몸이 튕겨져 나가더니 바닥에 부딪혔어. 저건 좀 아파 보이는데. 구! 옥고상 귀족 따위에게 앉은다. 구! 구! 옥고상을 이기려면 거인이라도 데려와라. 옥고상은 자랑스러운 듯 가슴을 펴더니 그대로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어라? 곧 수업이 시작할 텐데? 옥고상 돌아와! 수업 시작한다고! 이게 뭐야?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은걸. 기분이 좋으니까 빛이 나는 것 같아. 나란 여자 빛나는 여... 이게 왜 이래? 쉬는 시간인데 뭘 할까? 어디로 가지? 육상부! 문구점 양호실 식당. 옥고상 푸딩 찾지 않을까 식당에서? 오늘 학생 식당에서 먹어야지. 실례합니다. 반 죽은 복 반, 뭐, 반 죽은 볶음밥 1인분 주세요. 맛있어. 역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야. 구! 이거 봐, 잘못됐다. 가짜다, 명백한 가짜다.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옥고상 여기서 푸딩 찾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어디선가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걸. 이거 뭐, 내가 이럴 줄 야, 정답이죠? 이건 푸딩이 아니다! 알았다니까, 알았으니까 그냥 나가서 먹자고. 여기서 계속 돌아다녀봤자 소용없을 거야. 무슨 일이야? 뭐, 딱 보니 알겠지만. 오코상이 이곳에 푸딩을 보더니 정신이 나가버렸어. 내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만둬, 오코상! 오코상 분노한다! 도와줘, 둘기! 잠깐만요, 물좀 마실게요. 옥고상이 난리치기 한번 놔둬볼까? 한번 놔둬볼까? 난리 한번 쳐보라고? 어디까지 난리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 옥고상 놔둬봐. 옥고상을 놔줘. 옥고상이 공작비둘기라 사실 잊은 거야? 에다! 구! 멍청한 녀석은 조용히 해라! 야! 불려나 옥고상은 잠시 씩씩대더니 곧 진정했다. 구! 불기는 좋다! 하지만 가짜 푸딩은 용서 못해! 그래도 좋아. 옥고상은 숲에서, 나는 타타라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자. 야쿨과 함께 만나러 올게.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 야쿨이 뭔데? 아, 뭔 헛소리야, 갑자기? 이 게임 저작권 괜찮은 건가? 오늘은 선택 과목이 있는 날이야. 어떤 수업을 듣지? 체력 10 증가했죠? 아까 달리 같이 뛰어서 그런 것 같아, 저거. 체육 가자, 그래. 명색이 마라톤 뛰는데. 오늘은 미용체조의 날이야. 료타, 고등학생이나 되었으면서 아직도 턱걸이를 못하는 거야? 야, 야, 어떻게 턱걸이를 하라고, 옷에. 그런 소리 하지 마. 노력하고 있다고.
빠밤! 둘기는 레벨업 했다. 체력이 5만큼 상... 야. 너무 언밸런스 한 거 아니야? 지력은 막 한 번 하면 다섯 배가 오르는데 이건 대체. 야, 이거는 밸런스 상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100은 올라. 오늘은 7월 7일, 칠석이야. 아마 올해도 광장에 소원 빚는 대나무가 세워져 있을 거야. 모처럼이니까 소원이라도 빌러 가볼까? 우와, 벌써 많은 소원들이 걸려 있어. 혹시 내가 아는 새 것이 있으려나? 무슨 소원을 빌까? 무료로. 아이, 소원 왜 이러세요? 프리즈님 안녕하세요. 애슐리요? 아이고, 불만족이요? 아이고, 애슐리가 그 저거였죠. 그 뭐 뷔페 그런 데였죠. 야, 무력으로 세계정복 가자. 우린 체력을 길러야 돼. 당장 주먹이 생겨서 거역하는 모든 것을 접어서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라? 혹시 랑냐? 나나키 선생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둘기 같은 여자들에게는 위험할지 모르니까요. 알겠나요? 저도 마침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데려가 줄까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배고픈데 여기서 같이 가면 좀 튀기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어. 아니야. 아니 미안해. 괜찮아.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에 좀 더 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너무 늦게까지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니고. 그러고 보니 키메니아 얘가 오늘 공개 테스트였나? 가는 길에 오락실을 들려야지. 오늘은 선택 꺼먹이는 날이 어떤 수업을 들까? 나는 체력 떡고 갑시다. 아까 강철 주먹으로 세상을 때려잡는다고 했으니까. 양비둘기가 무리해서 앞으로도 뒤로도 못 나가고 바둥대고 있다. 요다, 혹시 수영 못해? 지금 이게 최선이야! 졸업하기 전에는 꼭 수영을 하고 말 거라고. 빠밤! 체력이 5 증가했다. 에, 체력 뭔가 다른 데서 오르고 있죠? 아까 수영했는데 또 수영하네? 오늘은 수영 수업이 있는 날이야. 물에 젖어 몸에 딱 달라붙는 깃털들을 보니 조금. 야. 아니, 왜 두근두근 하세요? 아니, 왜 여기서 두근두근 하세요? 아니, 다 두근두근 할게 없어서 깃털에. 구구구? 둘기는 사람인데 수영할 수 있는 거냐? 당연하지. 후! 오코상은 너에게 도전한다. 오코상 한 번도 영장님이랑 수영시합 해본 적 없다. 오코상, 내가 과연 물에서도 빠를 거라고 생각해? 구구! 당연하지. 오코상은 어디서든 빠르다. 좋아, 그럼 시합하자. 준비. 불청문이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또야! 아니, 왜, 또! 준비 출발! 어? 오코상은 출발 신호와 동시에 수면 위로 엄청난 속도로. 아, 저거, 쟤! 아, 집중이 안 돼! 저게 뭐야! 후원 감사합니다. 오코상은 출발 신호와 동시에 수면 위로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어. 그런 건 수영이 아니잖아. 구구! 오코상 이겼다! 뚫기는 느리다! 아, 밥 먹을 시간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저게 뭔데! 아, 저게 뭔데!
후원 감사합니다. 아, 저게 대체 뭔 말인데? 오코상과이시 한번 그동안 갖고 있던 수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어.